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너가 저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낼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죠? 역시 하나님 사람 볼 줄 아시네요. 야, 제가 이제 드디어 이집트로 갈 때가 됐군요. 그랬어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요. 말도 어눌하고요. 말도 잘 못하고요. 저는 이집트 왕 앞에 가서 설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모세는 정말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론이라는 사람. 아론은요, 모세의 형님이에요. 형님. 모세의 형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이제 바로왕 앞에 드디어 가게 하셨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왕 앞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왕 앞에 서서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왕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로가 아이고 저도 귀찮으니 얼른 데려가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안 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바로의 마음을 당탁하게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을, 너희 백성들을 한 번에 내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바로에게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보여줄 거야 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어.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 바로의 마음을 한 번에 안 보내주기에 그 나쁜 마음을 계속 갖도록 만들어주신 목적이 있었어.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 위한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참된 신이십니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바로 그냥 괴롭히려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재밌게 성경 말씀, 재밌게 한번 기록해 보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자, 바로가 안 돼 했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주셨어요. 자, 첫 번째 재앙부터 볼까요? 무슨 재앙들이 있었는지. 자, 첫 번째 무슨 재앙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집트에 아주 큰 강이 흘러요. 무슨 강? 어떻게 다 알아요? 여기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무슨 강이 있어요? 한강이 있어. 근데 이 한강보다 몇 배나 더 넓은 강이에요. 엄청나게 큰 강이에요. 지금도 이집트를 가면 이 강이 엄청나게 큰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강물이 갑자기 피로 바뀌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밖에 나갔더니 저 한강물이 시뻘건 피로 바뀐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피 냄새도 막 날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재앙을 보고도 바로의 마음이 돌아섰을까 안 돌아섰을까? 안 돌아섰던 것 같아. 두 번째 무슨 재앙이었을까요? 개구리. 개구리가 그냥 우리 친구들 냇가에 가면 한 마리가 폴딱 뛰어다니면 와 개구리다 귀엽죠. 만약에 예배당을 완전히 다 뒤덮을 만큼 개구리떼가 막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징그럽겠죠. 그런데 그래도 바로의 마음이 돌아섰을까요? 안 돌아섰을까요? 안 돌아섰어요. 하나님이 또 재앙을 보내주셨어요. 세 번째 무슨 재앙일까요? 이 재앙이에요. 이가 뭐예요 우리 친구들? 이게 머리에도 기어다니고 막 몸에도 기어다니고, 요즘에는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 모세가 바로 앞에서 땅바닥에 있는 먼지를 탁 쳤어요. 막대기로 딱 먼지 땅을 내려치면 어떻게 될까요? 먼지가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먼지가 다 이로 바뀐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달라붙고 막 머리에도 막 들어가고 막 간지럽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어. 하나님이 또 재앙을 보내주셨어요. 무슨 재앙일까요? 파리. 파리가 집안에 파리가 한두 마리만 들어와도 막 음식물에 앉았다가 막 화장실 들어갔다가 막 뭐 지저분한데, 파리 떼가 새카맣게 이집트 땅을 덮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롭고 막 음식물에다가 파리들이 막 응가를 해놓고 너무너무 더러웠을 거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살 수가 없어. 자, 그런데 그때 바로가 정신을 차렸을까요? 못 차렸을까요? 못 차렸어요. 하나님이 또 재앙을 보내주십니다. 무슨 재앙 보내주셨을까요? 무슨 재앙? 돌림병을 주자. 돌림병. 돌림병이 뭐예요? 어느 날 보니까 동물들이 병에 걸려서 픽픽 쓰러지는 거야.
이 당시에는요, 가축이요,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소중한 거였어. 전 재산이었어. 집에 있는 가축들이 우리 친구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우리 친구들 입고 있는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이거보다도요 더 중요한 게 가축이었어. 내 가축들이 픽픽 쓰러졌어. 그래도 바로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또 재앙을 보내주셨어요. 무슨 재앙일까요? 응? 종기. 그 다음에 뭐였냐면요, 모세가 흙을 한 움큼 집어서 쫙 뿌렸어요. 근데 그 먼지가 사람들에게 앉으면서 뭐로 바뀌었을까요? 종기로 바뀌는 거야. 그 먼지가 몸에 붙으니까요 살이 썩기 시작하고 종기가 나고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이 그 종기 때문에 막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재앙이 온 이집트 땅에 넘치게 되는 거야. 그래도 이쯤 되면 보내줄 만한데, 이쯤 되면 바로가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보내줄 만한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하나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무슨 재앙? 우박. 우박을 내려주시는데요, 우리 친구들 그냥 요만한 비 올 때 여름에 요만한 우박이 후두두두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막 돌멩이만한 우박. 그리고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냥 우박이 내린 게 아니래요. 뭐가 섞여서 내렸대? 불. 우박에 불이 섞여서 내려서 집도 태우고, 그냥 우박만 내려도 그걸 맞으면 사람들이 죽는데 그 우박에 불이 막 섞여서 내려왔대요. 그 우박을 맞고 아마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왕궁에도 떨어져서 막 왕궁 뜰이 막 불이 붙었을 거예요. 자, 그래도 이집트 왕이 마음을 돌려 세우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참다가 또 하나의 재앙을 보내주십니다. 무슨 재앙? 정답. 메뚜기. 자, 메뚜기가 아까 파리처럼 이집트 땅을 막 덮기 시작했어요. 자, 메뚜기가 땅을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걸 다 먹어버리는 거야. 맞아. 우리 친구들 집에 이렇게 그 베란다에 키우는 모든 식물들까지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그 땅을 메뚜기가 다 휩쓸고 갔어요. 자, 그런데 아, 이쯤 되면 돌아설 만한데 아직도 바로의 마음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또 재앙을 주셨습니다. 아홉 번째 무슨 재앙일까요? 이집트 땅에 어둠이 쫙 깔렸어. 며칠 동안? 3일간 아무런 빛도 없이 완전히 캄캄한 어둠 속에 묻혔어요. 자, 아홉 번째까지 재앙이 지나갔어.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 이집트 땅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새끼, 그러니까 가축들이 첫 번째로 낳은 새끼 가축도, 그리고 첫 번째로 태어난 우리 나는 첫 아들이에요 하는 친구들, 첫 번째 아들이에요 하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첫 번째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릴 텐데 너희들 잘 기억해. 이 재앙을 온 이집트 땅에 다 내릴 텐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희들 이 재앙을 넘어갈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여기 문이 있어요. 문이 보여요? 문? 문에다가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요 피를 어디다 바르래? 여기도 바르고 문설주는요 여기 문설주예요. 여기가 문설주. 그리고 문 임방은 어디예요? 저 위에요. 문 임방이야. 문 임방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렇게 내가
첫 번째 아들을 죽이는 그 재앙이 너희들을 넘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집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옆에다가 우슬초로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랐어요.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재앙이 이집트 땅에 덮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집엔 통곡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모든 가축의 첫 번째 새끼들이 다 죽은 거예요. 온 이집트 땅에 엄청난 통곡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누구의 첫 번째 아들도 죽었을까요? 맞아요. 그 바로왕의 아들, 첫 번째 아들도요. 역시나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가지 못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첫 아들이 이집트 땅에 다 죽어버렸어요. 누구만 빼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만 이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전 목사님이 처음에 말했죠? 이 재앙을 왜 보여주셨을까? 왜 보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 내가 진짜 이 땅을 만든 너희들을 구원해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그냥 저기 있는 재앙들이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재미로 하신 게 아니에요. 저기 보면 의미가 다 있어요. 저기 있는 파리, 개구리, 저기 있는 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집트에는요 많은 신들이 있었어. 그런데 맞아요, 첫 번째 저 재앙은요, 나일강을 섬기는 이집트 사람들이 참 많았어. 나일강을 통해서 먹을 것도 만들어지고, 나일강이 없으면은 목이 말라서 죽기 때문에 저 나일강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저 나일강을 섬기는 저 나일강의 신이 진짜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있는 저 재앙들도 마찬가지예요. 개구리 모양을 섬기는 개구리 모양을 본따 만든 신도 있었고요. 파리, 그 다음에 사람들을 고치는 의술을 섬기는 신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섬기는 저 가짜 신들은 진짜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것들이야. 진짜 신은 누구다? 하나님이야. 나밖에 없어. 내가 참 신이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게 유월절이라고 불러요. 따라해 봅시다. 유월절. 영어로는 Passover 이렇게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재앙이 지나가서 넘어갔다, 우리를 지나쳐 넘어갔다 라는 의미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재앙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약속대로, 나의 약속에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말한 대로 따르는 사람은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 구원해 줄 것이야.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면 너희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한강이 피로 변하는 기적을 본 적도 없어요. 그쵸? 목사님도 못 봤어요. 그리고 개구리 떼가 막 덮쳐서 우리를 지나가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를 막 바르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지도 않았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오셨어요. 저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건요,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신 거야. 얘들아, 너희들 내가 약속한 대로 저 어린 양의 피를 믿고 너희들 저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낼 거야. 모든 재앙들이, 내가 이 땅에 내리는 모든 어둠의 재앙들이 너희를 넘어갈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도 저기 어린 양의 피를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저 어린 양의 피가 누구예요? 저 어린 양의 피가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이미 다 죽으셔서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 잡아가지고 저 피 안 발라도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 제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순종. 순종.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면,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살아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아마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요, 그 하나님 그 약속 따라서 그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도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맛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초등교회 친구들,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어린 양의 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의 아들, 딸이야 라는 그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옆에 있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누구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해야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는,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구원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h.